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요 티셔츠가 이거 그 한국 청년대 그거 티셔츠잖아요. 제가 이제 갔다 왔고 이제 그 갔다 왔는데 일단은 좀 이제 좀 되게 막 궁금했던 사람들 그런 실물 본 거.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조금만 좀 기다리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어땠는지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되게 좀 저는 좋았고요. 몰라. 그 어떤 죄에 따라서 좀 약간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대체로는 좀 좋았어요. 대체로는 좀 좋았고 그 저는 그 뭐였냐면 일단은 그 개막 미사 한 다음에 근데 그날 솔직히 너무 더웠어. 개막 미사 너무 더웠고 그 다음에 그날 그 성지순례를 그 갔을 때 조금 너무 더운 날이어서 조금 그게 좀 아쉬웠던 그러니까 그 일정의 편성 이런 게 조금 약간 뭔가 좀 아쉬웠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그런 대회를 하면 물론 이제 좀그 다른 뭐 방송이라든지 다른 그런 그좀 이제 외부에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날그 서울 광장에서 폐막 미사 이런 것처럼 조금 그 그런 데처럼 그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네 오랜만에 오네요. 그래서 그 그치 날짜 날씨가 이제 풀렸잖아요. 딱 우리 KYD 끝나고 날씨가 풀렸다? 그딱 우리 KYD 끝나고 날씨 풀렸어요. 그래서 그 8월 15일에 아침에 그 서울 광장에서 미사 있잖아요. 그때까지 엄청 덥고 그날 밤부터 날씨가 풀린 거예요. 그날부터 날씨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 조금 이게 물론 서울 광장에서 하는 것처럼 딱 이제 좀 외부에 나름 보여지는 그런 프로그램 같았으면 좀 이해할 수는 있겠어. 근데 첫날 신학교에서 있거든요. 신학교는 솔직히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안 오면 아니면 또 솔직히 신학교까지 찾아올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날 같은 경우는 조금 실내에서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고척 스카이돔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런 데서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은 첫날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지순례 일단은 모르겠어. 제가 소속된 지구가 이제 홈스테이를 안 받게 돼가지고 솔직히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수 있는 뭔가를 저는 못 해봤잖아요. 그 우리 집은 홈스테이 원래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원래 다른 참가자가 오기로 했었는데 안타깝게 못 와서 사실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게 아쉬웠고 그리고 그 이제 성지순례 코스 집안에 이제 시원한 공기 넣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성지순례 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가자고 한 코스가 있어요. 제가 새로운 성지를 한번 가보자. 새롭게 리모델링 된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삼각지 고가차도 옆에 있는 그 단곡의 성지를 갔거든요. 거기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사계절로 사시지. 그래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저는 이제 좀 나름 새로운 곳을 개척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가 이쁜 데여가지고 되게 그 공식 사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찍혔어요. 공식 사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찍히고 그래가지고 그막 우리조 사진 막 이런 거막공그 KYD 공식 사진 이런 데막 올라갔고요. 그거는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그 다음날 이제 그뭐 수도원이라든지 뭐 선교회라든지 이런데 그 탐방하는 거 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와 이제 한국 외방 선교회 갔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거기가 이제 해외 선교를 하는 신부님들이 그 거기에 본부예요. 거기가 본부인데 좀 거기서 좀 어떤 식으로 사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말 강의로 풀든지 아니면 서로 어떤 점이 궁금한지 이런 거 대화라든지 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해외 그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 정글의 법칙 같이 그런 것만 계속 튼 거예요. 솔직히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제가 이분을 봤어요. 김세혜 작가님을. 예, 김세혜 작가님 봤는데, 여기 모자이크 했어요, 이분들. 김세혜 작가님 봤는데, 그 뭐시냐. 이 김세혜 작가님이 세례명이 잔다르크예요. 그, 잔다르크. 그, 잔다르크는 프랑스 순교 성인이죠? 그, 프랑스 입장에서는 순교 성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년 전쟁 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하여간, 그래서, 제가 김세일 작가님은 유튜브로만 좀 봤었는데, 그, 이번에 한번 그, 인생 강연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번에 좀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응. 처음으로 한번 좀 들어봤고, 나중에 이런 성당에서 있는 거 말고, 좀 밖에서 하는 강연 있잖아요. 나중에 한 번은 가보려고요. 물론 내가 시간이 돼야지 가겠지만, 시간이 돼야지 가겠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가보려고요. 한 번은 가볼 거고, 그리고 넷째 날, 그 넷째 날 최고의 성과는 제가 최희 아나운서 실물을 봤다는 거죠. 최희 아나운서 실물 봤고, 존박 씨 실물 봤고, 그 곽윤기 선수 실물 봤고, 그리고 가수 인순이 씨 실물 보고. 전부 다 신자들이고요. 일단은 이거 첫 번째 사진. 이거 청년 콘서트 이때 대기실이었거든요. 이때 최희 아나운서하고 여기 이쪽 제일 오른쪽에 양복 입은 신부님 있죠? 제가 아는 분이고요. 이제 이양 끝에 있는 신부님들 두분다 제가 아는 분들이고. 약간 여기 최희 아나운서하고 그 유근지 씨 개그맨 유근지 베드로 형제님. 네. 이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주교님도 제가 몇번 뵀어요. 하여간 이렇게 뵀었고, 이제 김인순 채칠리아 자매님, 인순이 씨, 뚱한 표정, 예. 네. 어쨌든 이분 사진을 봤었고요. 그제 걸로 보여드리자면 제 사진 관점으로, 자 일단은 이분 그 김세혜 작가님 제가 SNS 올린 거. 그리고 네 이거 멀리서 찍은 관점이고, 이것도 멀리서 찍은 관점. 최희 아나운서 곽윤기 선수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존박 씨, 그리고 여기는 손주교님하고 있는 거고, 인순이 씨. 인순이 씨 공연할 때는 아주 그냥 아주 떼창을 하더라. 그러니까 첫 곡은 모르겠고 두 번째 곡 친구야 할때 완전히 그 떼창했고요. 아, 이거는 그 기도할 때그 사진이었고. 아, 그리고 이거 명동 문화축제 때요. 그 제가 이제 그 김세혜 작가님 강연은 듣느라 그 이날 그 SG 워너비 그 김진호 씨하고 김진호 스테파노 그리고 윤하 씨, 그 고유나 카타리나 그분의 그분들의 공연을 못 봤어요. 이 김세혜 작가님 그 강연하고 같은 시간대에 겹쳐가지고 제가 못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최고의 성과 이것 뽑았죠?
이거 캐리커처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 캐리커처 그려봤는데, 그 이거를 그 자매님이 그려줬어요. 자매님 이거 캐리커처 원래 그 파는 그 자매님이 그려줬는데, 정당하게 저는 돈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렸는데, 이거 그리면서 되게 그냥 이런저런 그 신앙활동 뭐 있는지 뭐 그런 거 얘기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칠할 때쯤에, 이제 그분이 이제 딱그 자매님이 이제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형제님 눈이 너무 이쁘세요. 해가지고, 나는 근데 진짜 태어나서 내가 눈이 이쁘단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눈이 이쁘단 얘기를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막 기분 좋았던 뭐 그런 날이었어요. 눈 이쁘단 얘기 처음 들어서. 남자한테도 들은 적 없었고, 여자한테도 들은 적 없었는데, 진짜 나눈 이쁘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내가 남캠을 해야 되나? 그냥 보이는 라디오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 진짜 보이는 라디오 컨텐츠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실 이번에 제가 그 뭐냐 독도 관련 그 독도 그거 BJ 그거 떨어진 것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컨텐츠 쪽에서 좀 많이 뽑힌 걸로 봐서 아 이거 진짜 보이는 라디오를 했어야 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거 캐리커처를 좀 그려가지고 어쨌든 그 강미선 카타리나 자매님 고맙고요. 아니 나중에 그분이 SNS로 좋아요를 꾹 누르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사진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그분도 인상 되게 좋은 분이었어. 그분이 인상이 어땠냐면요. 제가 이제 머리를 자주 하러 가잖아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머리 하러 가는데 내 머리를 그 전담해서 그 잘라 그 손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하고 닮았어. 어쩌면 그래서 더 친근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그좀 약간 얘기 순서가 조금 꼬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김세혜 작가님 되게 힘든 삶 사셨는데 좀 나름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열심히 사셨고 또 이제 뭐또 나름 그런 신앙에도 좀 연결이 됐고 그러고 되게 그런 뭔가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됐다. 역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약간 되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모르겠어. 물론 이분이 뭔가 그런 그 유튜브에 가면 뭔가 사랑과 관련된 얘기들을 그래서 많이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 저는 원래 그 김세혜 작가님을 유튜브에서 알게 된 계기도 사실 윤댕님 유튜브 보고 아는 건데.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 건너 건너서 소개 들은 유튜브죠. 하여간 뭐 그렇고, 일단은 저는 그렇고, 그 뭐시냐, 그래서 그. 어쨌든 이거 한 장만 따로 담아 상호는 담아이고요. 여러분들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새해 작가님 새해 작가님 네 뵈서 반가웠고 나중에 좀 한번 좀 강연 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최희 아나운서하고의 그런 5년 반 만에 셀카는 못 찍었어요. 제가 아나운서들 중에서는 최희 아나운서가 나름 이상형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업군별로 이상형들이 좀 달라요. 아나운서들 중에서는 최희 아나운서, 뭐 BJ분들 중에서는, 아 BJ 중에서도 이상형 있어요. 굳이 말안 해도 제가 아실 분들은 뭐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BJ들 중에서도 이상형 있고 아나운서들 중에서도 이상형 있고, 그런데 그 어쨌든 모르겠어. 그 최희 마리나 자매님 아마 야구 시즌 끝나거나 나중에 또뵐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어차피 이제 그분 이제 프리랜서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런 오프 시즌 때뭐 어디선가 또뵐 기회가 있으면, 그럴 때또 이제 좀 사진 좀 찍고 좀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맞다, 최희 자매님. 댓글 좀 달아야 되겠다. 댓글 좀 달게요, 여기에. KYD 참가했었는데 피로 푸느라 이제야 댓글 남기네요. 되게 MC 보는 중에도 그 바라는 그 하느님께 바라는 점에 대해 솔직하게 나그 그 이날의 MC였던 게 콘서트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이렇게, 네, 갈게요. 최희 아나운서 인스타에 댓글 남기는 흔한 뭐그 최희 아나운서 팬의 BJ. 뭐 아나운서들 중에서는 제가 또 아나운서 중에 제가 팬이에요 막 이런 것뭐 그런, 그렇죠, 최희 아나운서의 팬중 하나죠 저는. 만인의 팬이지 않나?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고 뭐각 분야별로 내가 약간 뭔가 팬심이 있는 사람들이 몇명 있으니까 분야별로 뭐 그렇다는 거죠.